야, 뒤로 많이 가야 돼. 야, 이게 그럼 내가 얼굴이 안 보일 정도인데 이거 되나? 제 상반신보다는 당연히 지금 높은 느낌이고요. 짜잔. 꽤나 재밌었어요. 비치는 정도는 요 정도다. 잡아당기면요. 짜잔. 와, 미쳤죠, 여러분? 팔오마! 팔오마! 네, 장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를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고 조립할 시간이 없다, 없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이 녀석은 못 참습니다. 레고 10333 바라뚜루 되겠습니다. 러뚜러뚜 러뚜러뚜 바라뚜러뚜 따다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사우론의 탑으로도 유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 눈 이거 해가지고 프로도가 반지만 껴도 얘가 자꾸 막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프로도는 계속 눈 희딱 뒤집어지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60만원에서 100원 빠진 599,900원이고요. 부품 수는 5,471개 그리고 피규어는 10체가 들어있습니다. 골룸, 샘, 프로도부터 해서 사우론 그리고 뭔가 고블린도 좀 보이고요. 자, 박스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 좀 무시무시한 느낌을 좀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레고로 이걸 표현을 해냈다? 굉장한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 브릭도 있고 역시나 호불호가 조금 있는 반갈성이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은 좀 가지고 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야, 오늘도 이거 어벤져스 타워에 이어서 이거 안 들어가겠는데? 와, 씨. 야, 뒤로 많이 가야 돼. 야, 이게 그럼 내가 얼굴이 안 보일 정도인데 이거 되나? 자, 일단은 이렇게 조립 완성했는데요. 조립 시간은 5시간씩 이틀 조립을 했습니다. 높이 자체가 제 상반신보다는 당연히 지금 높은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 카메라 한번 당겨와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외관 먼저요. 자, 이렇게 외관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엄청나게 높죠. 83cm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이고요. 까만색 성이랑 대비되는 바닥의 이 용암 색깔들 보이시죠?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은 용암 천지다. 우리가 영화에서 위에 그 사우론의 눈만 봤지 여기까지 자세히는 안 보였잖아요. 또 이렇게 레고로도 우리가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층 외벽 이렇게 보면은 완전 새까만 느낌에서 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봤을 때는 굴이 조금 타오르는 듯한 느낌의 빛반사되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3층 올라가서 점점 네, 작아지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재밌습니다. 안에 주황색 플레이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불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 까만색 탑에 주황색 포인트가 전체적인 컨셉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암석들, 이런 절벽들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 비교적 깔끔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비대칭 구조의 성이다라고 뭐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요 큰 칼 같은 거나 창으로 또 이렇게 뭐 뾰족뾰족한 부분들을 표현을 해줬고, 자, 이렇게 뒤를 돌려보면 안에 내용물들이 다 보이고 인테리어들이 되어 있고 기믹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분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리가 됩니다. 맨 위층은 요거를 떼주면 돼요. 요거를 빼면은 그냥 살살 돌려서 그냥 요런 식으로 빠집니다. 위층은 다 슬라이딩 기믹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암수가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도 슬라이딩 살짝. 단순히 네, 이렇게 슬라이딩 기믹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결합을 할 수 있게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 2, 3, 4층을 모두 뺀 느낌이에요. 자, 피규어 총 10마리입니다. 보시면은 네, 사우론이 참 귀합니다, 요 사우론. 그리고 여기 로켓 그 꼬리로 두 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메이스 만든 거 네, 요런 거 참 예쁘고 열었을 때의 얼굴은 열었습니다. 용두 3위, 좀 아까운 캐릭터긴 하죠. 그리고 예, 사우론의 입, 마우스 오브 사우론 네, 요렇게 들어가 있고 샘과 프로도 귀엽죠. 그리고 골룸까지. 자, 그리고 사우론의 부하들이 이렇게 5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제가 놓쳤는데 고인이 되신 저 해골분 저분까지 따지면 11마리네요. 가장 넓은 1층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우론의 탑 바로 옆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명의 산 프로도가 요 절대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올라갔던 그 장면을 넣어보려고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볼룸이 딱 들어가면은 좋은 자리 같아요. 여기 뭐 생선 있는 거 봐서.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네, 대장간 무기랑 이런 것들을 주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동이도 있고 갑옷들도 보이고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철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재밌어요. 네,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여기서 뭔가 만드는 느낌을 준 것 같아요. 반대쪽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징검다리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벌써 해골이 된 적들 가두는 감옥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내리면 잠길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려가고 돌려주면 네, 이렇게 또 올라가는 기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이라면 비밀입니다. 여기 요거 하나 딱 열면은 거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골룸이 프로도를 위기에 빠뜨리잖아요. 요런 막 거미인데다가 데려다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1층에 가장 큰 기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 성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냥 암벽처럼 감춰놨는데 얘를 돌려주면은 성벽문이 열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짜잔. 이런 것들은 참 네, 만들면서도 이 레고만의 그런 매력이죠.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뭐 연결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 테크닉 부품들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문이 이렇게 열리는 구조.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조립하면서 꽤나 재밌었어요. 자, 2층은 뭔가 식당 느낌입니다. 뼈를 많이 지금 발라 먹었습니다. 포크랑 이런 술잔들도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피규어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도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 용암, 화산 그런 거에 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불이 시작을 했나 표현이 잘 되어 있고 뭔가 잡탕을 지금 끓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보면은 술통 느낌인데 뭔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런데 네, 뭐 누가 죽었나? 뼈가 있네요. 자, 그리고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메뉴인가 봐요, 그죠? MENU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사우론의 눈을 네, 상형 문자처럼 해놓은 것 같죠? 그래서 뭐 이렇게 펜도 있고 긴 뼈, 약간 뭐 닭발 느낌도 있고 이런 식칼들도 보이고 주방 느낌도 표현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또 기믹 여기 딱 열어서 보면은 네. 반지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뭔가 양피지 느낌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3층은 이렇게 사우론의 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앉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휘장도 보이잖아요. 사실 얘는 사루만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여기에 비밀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까만색 레버 같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잡아당기면요. 짜잔! 와, 미쳤죠, 여러분? 아니, 이런 거를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실까요? 팔란티르죠. 모든 것을 보는 수정 구슬. 사루만이 항상 요거를 보고 있었던 그런 영화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요 팔란티르가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다. 뒤쪽에 보면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지도들이 보이는 느낌. 그래서 형님들이나 우리 내 세대는 알걸? 파로마! 파로마! 죄송합니다. 우리 PD 모르나? 자, 이렇게 4, 5, 6층을 보여드립니다. 뒤로 이렇게 돌렸을 때 꽤나 높은 친구를 자랑합니다. 보시면은 안쪽에 너무 귀엽죠? 레고 사우론이 이렇게 절대 반지를 딱 갖고 있는 이런 느낌. 보시면 이렇게 도끼로 데코가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불도 보이고 안쪽에 이렇게 양피지 이렇게 편지 그죠? 그리고 요게 미스릴 갑옷 같아요. 갑옷이 하나 보이고 바라뚜르에서 이런 거를 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기는 하는데 집무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층을 더 올라가면요. 뭐 서재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사다리가 있어서 뭐를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움직입니다. 잘 만들어놨죠? 자, 그리고 뭐 바라뚜르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사우론의 눈? 요 느낌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정말 뭐 표현을 잘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레몬색 부품이랑 까만색 부품으로 눈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약간의 연질 느낌의 이런 부품도 사실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불이 들어오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라이트 불이 그냥 이렇게 눌러줘서 뒤에 불을 비춰주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뭐 얘가 이렇게 뭐 반대쪽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설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불은 뒤에서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을 비춰도 뭐 되기는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놓고요. 라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에서 조금 어둡게 해놓은 상태에서 불을 한번 켜볼게요. 와 진짜 멋있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라이트 들어왔을 때 비치는 정도는 이 정도다. 그리고 이게 위 아래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좌우도 움직여진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합쳐놓으면 뒤로 봐도 꽤나 네 예쁜 느낌입니다. 물론 이렇게 앞으로 해놔야 더 예쁘지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돈만 있다면 공간만 허락한다면 그리고 반지의 제왕 팬이라면 이거 무조건 필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뒤에 보여드릴 프로도의 집이라든지 오르상크스의 탑 굳이 프리미엄을 주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오르상크스의 탑, 악당의 그 시그니처, 그리고 리븐델, 또 우리 선역의 뭐 랜드마크 두 개만 갖다 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두 개 합치면 뭐 130~140만 원 하겠지만 반지의 제왕 팬, 그리고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개의 건물은 필수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도 실물은 후니버셜 스튜디오 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오르상크스의 탑 프로도의 집 두 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